이곳이 지난 6월 30일 이른 새벽 대형 참사가 있었던 경기도 화산군 서신면 씨랜드 현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화마가 핥히고 한 처참한 모습은 당시의 상황을 짐작케 해줍니다. 한밤중에 이 숙소에서 일어난 불은 삽시간에 건물 2층과 3층을 모두 태우고 곤히 잠들어 있던 이 19명의 소중한 어린 생명들을 앗아갔습니다. 사고가 난 지 14일, 유가족들은 경찰 수사의 의혹을 제기하며 전면 재수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중 하나는 불이 어떻게 났느냐 하는 것인데, 당국은 화재 당시 18명의 어린이들이 숨졌던 301호실에 피어났던 모기향이 그 원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유가족들은 이 모기향으로는 불이 일어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D수첩은 당시 301호실 상황과 매우 유사한 상황을 설정해놓고 전문가들과 함께 과연 이 모기향으로 불이 일어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실험해보았습니다. 지난 목요일 오전, 씨랜드 참사에 대한 경찰 수사에 불만을 품은 유가족들이 아이들의 영정을 앞세우고 화성경찰서로 몰려왔습니다. 그 순간 유가족들의 경찰서 진입을 막기 위해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 병력이 겹겹이 출입구를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한바탕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감정이 북받친 몇몇 엄마들은 아예 땅바닥에 주저앉아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어린 자식을 잃은 이들에게 이미 체면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경찰 병력이 추가로 투입되고 결국 경찰서 진입에 실패한 유가족들은 땅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울분을 삼킨 채 아이들의 영정을 하염없이 쓰다듬었습니다. 경찰에서 수사하는 모든 자료가 너무나 왜곡 축소 은폐되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에게는 수사 자료를 열람을 약속하였으나 형식적인 열람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화인 감정서를 공개하지 않고 비리 공무원 수사 자료를 못 보게 하고 기타 자료를 못 보게 한 바 우리 유족들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화성경찰서는 수사할 능력도 자격도 없으니 군 차원의 수사가 아닌 정부 차원에서 전면 수사하라. 지금까지 수사 자료를 유족들에게 모두 공개하라. 경기도 화성군에 위치한 씨랜드는 청소년 수련시설로 바다에 인접해 있어 자연경관이 뛰어난 데다 수영장과 놀이시설 그리고 인근에 갯벌까지 있어 초등학교와 유치원생들의 자연 탐사장으로 인기를 끌어왔습니다. 사고 당일에도 숙소인 C동에는 어린이들과 인솔교사 등 모두 496명이 투숙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곤히 잠든 새벽 1시 20분경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301호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삽시간에 불이 3층, 2층으로 번지면서 현장은 울부짖는 아이들로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불이 어느 정도로 빨리 번졌냐면요. 그러니까 완전히 건물이 다 붙은 게 아니고 이 건물 전체로 이 천장을 따라가서 이 끝까지 불이 붙은 게 대략 한 10분이 채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진짜로 이렇게 휘발유 풀어놓고 불 이렇게 따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불이 확 붙더라고요. 방 하나 타는데 한 1분도 안 돼서 방 하나씩 확 타는데. 한쪽에서는 아이들을 운동장으로 대피시키고 레크레이션 강사들과 남자들이 나서 C동 앞에 있는 수영장의 물을 대야로 떠다 부었지만 불길을 잡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불길은 컨테이너를 연결해놓은 2층, 3층 숙소를 삽시간에 집어삼켰습니다. 더군다나 소방서도 먼 거리에 있는 데다 소방도로마저 없어 소방차 진입이 늦어지면서 피해는 더욱 커졌습니다. 진화대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건물 전체가 화염에 뒤덮인 후였습니다. 겨우 불길이 잡힌 것은 새벽 4시 30분경. 301호에서 발화된 불은 불과 2, 3시간 만에 2층과 3층 숙소를 깡그리 태웠습니다. 깊은 밤. 화마가 밝히고 간 현장은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뜨거운 열 때문에 새벽 무렵에야 수색 작업을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 후 현장은 아침 뉴스를 보고 달려온 가족들로 다시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결국 이번 화재로 301호에서 잠을 자던 소망유치원 원생 18명을 포함해 모두 23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발화 원인입니다. 국과수는 사건 당일 아침 301호의 유류품들을 수거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방에 피워놓은 모기향이 불씨라고 발표를 합니다. 모기향을 폈다고 하니까 모기향을 폈을 때는 이런 것들이 존재하게 되면은 접촉이 되면 불 날 수가 있으니까 우리로서는 이 부분에서 모기향 등 미상의 화종으로 추가된 것으로 판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발화 원인만 하는 거고. 사고가 난 씨랜드에는 워낙 모기가 많아 사고 당일에도 이렇게 씨랜드 측에서 제공한 안전망이 있는 모기향을 하나씩 창틀 위에 피워놓고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런데 301호만 유치원 측에서 준비한 모기향을 방 안쪽에 하나 더 피웠고 이것이 불씨가 돼 불이 났다는 것입니다. 박재천이 보고 예. 뭐야 뭘 불이냐 했더니 모기향이에요 그러더라고. 2시 25분 아니에요 그게? 그, 예, 모기향이라고 그러더라고. 아 곧바로? 예. 근데 그때부터 계속 모기향이라고 얘기 나오는 거예요. 국과수마저 모기향을 발화 원인이라고 발표하자 유가족들은 국과수로 몰려가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씨랜드 측에서 모기향에서 발화가 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책임을 면하기 위한 것이지만 국과수가 처음부터 모기향에만 초점을 맞춰 조사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는 것입니다. 국과수에서 최초부터 모기향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사를 중점적으로 맞춘 거지 누전은 처음부터 배제한 것 같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그리고 그 사람 말 중에도 은연 중에 누전을 배제했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저희도 받았어요. 여러 번 배풀이 받으면서. 유가족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는 모기향으로는 발화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취재팀은 301호와 같은 컨테이너에 유사한 상황을 설정해놓고 직접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씨랜드 현장에 거의 크기가 같은 컨테이너 두 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런 다음 301호와 유사한 구조로 컨테이너 내부를 만들고 똑같은 내부재와 마감재를 구입해 벽면과 천장에 붙였습니다. 벽면의 석고보드 안엔 OSB 합판과 스티로폼이 들어있었습니다. OSB라고 그래 이걸. 괜찮은 거예요 이거? 네, 괜찮은 거예요. 이것도 한정이 많은 것만 이걸 왜 겉에다 안 하고 이렇게 속으로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로 마감을 하고 말라 그랬는데 네. 네. 그런데 이제 무슨 말이 있었나 봐 그러니까 이거 석고보드 갖다 대박을 쳐놓은 거예요 지금. 세트를 완성하는 데에만 꼬박 이틀이 걸렸습니다. 드디어 지난 금요일 오후 세트가 완성되고 실험을 위해 소방차가 출동한 가운데 유가족 대표와 방재 전문가들 그리고 취재 기자들이 속속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실험이 진행될 컨테이너에서는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안에는 사고 당시 301호에 있었다는 행사용 와이셔츠 뭉치와 이불, 옷까지 화장지 등이 준비됐습니다. 다른 거는 뭐 별 상관없고 당시 이게 모기향으로서 불이 탈 수 있는 물질인지 가연 물질인지 불이 탈 수 있는 물질인지 이런 천유하고요. 그다음에 합성 섬유하고 그다음에 종이류. 신문지라든가 뭐 애들 크리넥스 티슈 같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거 한 네 가지 정도로 실험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오후 2시 40분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모기향불이 어떤 이유든 두루마리 휴지 등 종이에 닿았을 경우를 가상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옷까지에 떨어졌을 경우를 가상해 보았습니다. 또 하나는 이불 위에 떨어졌을 경우 그리고 이불이 위에 덮인 경우를 가상해 보았습니다. 또 발화 실험에는 습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당시 습도와 유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미리 제습기를 준비했습니다. 풍속도 확인해 상황을 설정했는데 거의 바람이 없는 날씨였다고 합니다. 나뭇가지 하나 흔들리지도 않을 정도로 바람이 안 불어요. 그날 안개가 좀 끼어가지고. 아... 안개가 많았었어요. 아 이거 나뭇가지가 흔들리지도 않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무지하게 바람 한 점도 없었어요. 그날은. 실험이 시작된 지 1시간. 서서히 모기향은 다 들어갔지만 그 자리에 단 자국만 남을 뿐 발화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화장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풍토되면 현상만 한 시간 정도 태운 상황에서 종이가 두루마리 휴지가 훈소된 그런 상황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그 그을렸던 타서 그을렸다는 거죠? 네, 타서 불이 붙지는 않고요. 불이 붙어서 이제 불꽃이 나지는 않고. 불꽃은 없고. 네. 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가지 경우 모두 불꽃은 일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의 실험에서도 모기 향 불로 발화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저희 국내에서도 한번 실험을 해봤고 일본에서도 이제 가까운 일본에서도 실험을 해봤는데요. 이 종이류에 대해서는 아직 그 발화가 되지 않는 걸로 알려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떤 쿠션이라든가 솜, 면 같은 경우는 한 길게는 뭐 짧게는 10시간, 길게는 뭐 일주일 후에. 사고 발생 이틀 만에 발화 원인을 모기향으로 발표했던 국과수는 유가족들의 정서를 고려해 최종 수사 결과 발표 시까지는 인터뷰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네, 당시 방안에 있던 것 중에서 불씨가 될 만한 것이 모기향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 실험에서 보았듯이 모기향이 어떤 다른 도움 없이 모기향 자체만으로 발화가 되었을 가능성 또한 매우 낮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하나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유족들의 주장대로 바로 전기입니다. 즉, 이 전기 누전이나 과부하 또는 합선에 의한 가능성입니다. 현장을 둘러본 유가족들은 씨랜드의 허술한 전기 설비와 관리 문제를 들며 전기로 인한 화재의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 역시 예전에도 누전으로 불이 난 적이 있다며 같은 의견들이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런 전기 누전이 아닌가. 왜냐하면 전기가 딸리다 보면 선이 또 거기 같은 데서 전기 그 시설이라는 거 보셨나 보시죠. 보면은 봤어요. 그냥 일반인이나 아무라도 막 한 사람들도 전기 선을 보면 알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전문가가 했냐, 기사가 했지. 가서 네. 보면 그냥 개판이지 뭐 전기 선 연결하는 것도 복잡하고. 집에서 그 누전 사고 하나 한 번 있었다면서요, 불이. 작년에. 작년인가? 작년에. 왜 불이 난 거예요? 누전이라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사고가 난 씨랜드는 97년과 98년 이미 전기 안전 공사로부터 세 차례나 부적합 판정을 받았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2년마다 전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1997년도 10월 10일 날 2차 전기 점검을 실시해서 그것에 시설주에게 부적합 통지를 한 사실이 있고 그 다음에 부적합 통지한 내역을 그 다음 달 11월 26일 날 2차 방문 점검 결과 다시 똑같은 지적이 나와서 통지한 사실이 또 있고 그 이후에 98년 1월 23일 날 제가 3차 점검을 나가서 확인한 결과 또 개수가 안 돼서 3차 부적합 통지서를 발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대형 참사가 난 C동 건물은 98년 12월에 증축된 것이라서 아직 한 번도 검사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물론 씨랜드 측은 사고 당시 누전 차단기가 작동하고 있었다며 누전의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로 인한 화재 가능성이 누전만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박아준 전기 쪽의 가능성을 나눠서 봤을 때는 오버로드로 박기는 좀 힘들다. 왜냐하면 이쪽에 멜트가 안 돼 있거든요, 지금. 네, 녹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이쪽을 본다면은 이 안에 좀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은 이 안에서 어떤 합선의 가능성을 네. 오히려 봐야 되지 않느냐. 전기 쪽 원인을 본다면은. 문제는 이렇게 다른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발화 원인을 모기 향에만 국한시켜 조사해온 데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사를 봤을 때 일단 문제가 되는 거는 너무 성급히 그 국과수에서 화재 원인을 딱 발표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제가 경찰에서 이제 진술 조서를 검토해 본 결과 사실 그 경찰에서 이제 국과수에서 경찰에 제출한 감정서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의 진술에 비추어 봤을 때 사실 그 모기향 외에도 다른 가능성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치밀한 조사를 하지 않고 일단 성급히 결론을 내렸고요. 네, 따라서 발화의 원인을 모기향이라고 속단할 것이 아니라 전기에 의한 가능성 그리고 실화의 가능성까지도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유가족들이 제기하는 의혹은 갓난 아기도 아닌 아이들 18명이 왜 한 명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한 방에서 죽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유가족들 중 일부는 교사들이 아이들을 재워놓고 자리를 뜨면서 밖에서 문을 잠궜을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만일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아이들이 먼저 유독가스에 질식해서 숨졌을 가능성이 가장 높긴 합니다. 사람이 휩싸여가지고 죽었다 하더라도 그 이전까지는 문을 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다는 보나라도 몇 명은 산 놈이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저는 다 죽었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문이 잠겼다고 볼 수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유가족들은 사고 현장에서 수거한 현관 문고리를 근거로 당시 301호의 문이 밖에서 눌러서 잠그도록 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취재팀도 열쇠 전문가와 함께 현장 조사를 해봤지만 그런 단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2층에 묵었던 한 어린이가 미심쩍은 말을 해왔습니다. 선생님은요, 밖에 나가고요, 문 잠가고요, 문 잠가고요, 우리 만졌어요. 아, 문을 바깥에 잠갔어요? 네. 그러면 나갈 수가 없나? 네. 그거 나가보려고 했었어요, 한번? 바깥으로? 네. 직접 문을 열어봤어? 네, 근데 문이 안 열렸어요. 안녕하세요. 논란 취재팀은 사실을 분명히 확인하기 위해서 당시 3층에 묵었던 마도 초등학교 교사와 학생들을 만나봤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왔다가 더듬어서 확인해 보니까 여기 문이 잠겨 있었어요. 아, 안에서요? 예, 5학년 여자 아이들 자는 방이 잠겨 있었고. 그렇다면 남은 가능성은 아이들이 내장재가 타면서 내뿜은 연기에 먼저 질식해 못 나왔을 경우입니다. 그래서 취재팀은 불이 났던 당시 상황을 추정해보기 위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유해한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지 벽과 천장에 쓰인 OSB 합판과 스티로폼 한 장을 직접 태워보기로 했습니다. 불이 붙은 지 채 3, 4분도 안 돼 매캐한 연기가 나기 시작하더니 잠시 후엔 숨을 쉴 수 없어 취재팀도 밖으로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이 난 시각은 새벽 1시 20분경. 사고 당시 아이들은 캠프파이어를 마치고 돌아와 10시 반경부터 곤히 잠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이유로든 불이 났다면 미처 빠져나올 겨를도 없이 이런 유독가스에 질식해 숨진 후 불에 탔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스티로폼 한 판 가지고도 이렇게 많은 연기가 발생하는데 그게 이 컨테이너 박스 안에 전부 돌려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은 거의 뭐 그 당시 상황을 짐작할 수 있겠죠. 시간이 갈수록 컨테이너 안에서는 매캐한 연기가 점점 더 쏟아져 나왔습니다. 질식사가 먼저냐 소사가 먼저냐 하는 부분들은 시신에서 폐포를 채취해 정밀한 폐포 검사를 해보면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발견 당시 아이들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거의 전소된 상태여서 이것 또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불길은 얼마나 빨리 확산됐을까? 취재팀은 방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열기가 올라 바로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까만 연기가 쏟아져 나오는가 했더니 금방 창문으로 화염이 솟아오르고 채 수분도 지나지 않아 컨테이너 안은 온통 시뻘건 불길로 뒤덮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안에 그 재떨이 같은 유리 제품 깨지는 소리입니다. 그러네. 뜨겁지? 연기가 상당히 높이 올라가네요. 몇 분 경과예요? 불이 저 정도면 사고 당시 C동 건물에 얼마나 빨리 불이 옮겨 붙었을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목격자들은 건물 전체에 불이 붙는데 채 20분이 걸리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이런 컨테이너 하나가 타는 데는 불과 7분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화재가 났을 때 보통은 질식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보통은 이런 뭐 열에서 죽는 경우보다는 연기를 흡입해서 질식해갖고 의식을 잃고 그 다음에 이제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현재까지는 아이들이 내장재와 천장에 있던 스티로폼 등이 타면서 나오는 유독가스에 질식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또 하나 유족들이 주장하는 의혹은 사고 당시 유치원 원장과 교사 등의 행적입니다. 당시 유치원 원장과 인솔교사, 비디오 기사 등 8명은 아이들이 있었던 301호 앞방인 314호에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불과 2m 정도밖에 안 되는 복도를 사이에 두고 앞방에 있었다면 지독한 연기 냄새 때문에라도 원장 일행이 모를 수가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뛰어나갔더니 선배기로 문이 열려 있었고 연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제가 제일 먼저 뛰어들어갔어요.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더니 시커먼 연기가 가득 차 있었고 숨을 쉴 수 없었고 숨을 쉬니까 숨이 콱 막히면서 어찌랄 정도로 이렇게 유독가스가 나왔고 그 다음에 밑에서부터 위쪽으로 불길이 올라왔고 사고 당시 유치원 원장 일행은 301호 바로 앞방인 314호에 있다 불이야 소리에 뛰쳐나왔고 수시로 아이들 방을 들여다봤다고 주장합니다. 한 시간가량에 5번씩은 갔었어요. 10분마다 한 번씩은 에이드 확인 일일이 다 하고 다시 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불 나기 한 15분 전까지만 해도 제가 갔다 왔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거든요. 그러나 유가족들은 바로 앞방에 있었다면 냄새 때문에라도 아이들이 질식사할 때까지 모를 리가 있었냐며 의혹을 제기합니다. 앞방에서 이렇게 독가스가 나오는데 냄새를 맡을 수도 있었고 또 8명에서 대처를 하면 재산도 아무리 한 시간 내 불이 많이 그렇게 심하게 됐다 하더라도 몇 년 정도 구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 걸로 봐서 사람이 다 죽은 걸로 또 다 죽은 걸로 봐서 그 안에 사람이 어른이 없었던 게 분명하고 그 앞에서 있었다는 자체도 도저히 인정이 안 되고 또 천 원장은 방에서 뛰쳐나와 301호에 들어가 아이들을 구하려 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이미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뛰쳐 다 들어갔죠. 그 방으로 전부 다 해서 남자들은 그 이제 비디오 아저씨하고 사진 아저씨하고 저희 남편은 그 바깥에 저희 바로 문 앞에 냉정수기인가요? 그 저 물 이렇게 따라 먹는 그 냉 그 물이 있었어요. 막 그거 깨서 물 붓고 아무튼 뛰어다니면서 그 301호하고 302호 아이들 꺼내면서 막 그 상황이 몇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발화 지점이 출입구고 발화되자마자 확 불길이 번지니까 실제적으로 들어가 보더라고요. 나는 없다고 보다. 그날 밤 유치원 원장인 처형을 만나러 왔다가 집에 돌아가기 위해 303호에서 나오다 301호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맨 처음 발견한 송영규 씨 등의 진술도 이런 사실을 뒷받침해줍니다. 들어갔으면 죽었을 거예요. 도저히 들어갔으면 나왔다고 그러거든요. 들어갔으면 한 명이라도 꺼내 나와야죠.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들어갔으면 한 명이라도 꺼내 나와야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뭐라도 들고 나 비계라도 들고 나왔어야죠. 들어갔는데 어떻게 안 끌고 나와요, 애들? 그 많은 아이들이 죽었는데 그건 말이 안 돼요. 순간적으로 다 불이야라고 소리치는데 문이 팍 열리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느낌은 없거든요. 그렇게 가까이서 바로 앞방에서 해서 문이 팍 열려야 되는데 뭐 주무시고 계셨다면 좀 늦을 수도 있었겠죠. 옆방인 302호에 있던 원생들을 깨워 대피시켰다는 천 원장의 진술에도 의혹은 남아 있습니다. 송 씨는 자신과 여자 한 명이 302호 아이들을 깨웠다고 합니다. 그때 302호 방안 상태는 어땠습니까? 그때는 다 껌껌한 상태라 아이들이 전혀 보이질 않았었어요. 보이질 않고? 네, 그냥 무조건 발에 걸리면 발로 걷어차고 끄집어내고 던지고 막 이랬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잠에서 못 깨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막 그냥 안고 그냥 바깥으로 내보내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다른 분도 또 와서 또 같이 했습니까? 여선생이, 여자 선생이 하나 있었다는 거. 그거 외에는 그 여선생하고 같이 그러니까 애들을 예, 그냥 밖으로 예. 내보냈다는 얘기죠? 네네. 그리고 그 머리 묶는 그 언니가 일어나라고 깨우고 어떤 남자분이 애들 그러니까 어린 애들은 이렇게 안고 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얘 큰 애들은 진짜 뛰어가고 대부분 거의 종합병원 거의 그렇더라고. 아이가 말한 사람이 송 씨와 신혼미상의 여자라면 천 원장의 진술은 거짓입니다. 302호에 있던 원생은 당시 원장과 인솔 교사들을 방이 아닌 산으로 대피할 때 밖에서 봤다고 말합니다. 방에서는 햇님반 선생님하고 달림반 선생님하고 별림반 선생님만 봤어요? 아니요. 달림반 선생님 막내, 별림반 선생님. 달림반 선생님의 막내. 네. 원장 선생님 밖에 나갈 때 봤어요. 산에 올라갈 때요.
그렇다면 한 명의 여자는 누구였을까? 현재로선 구조 작업을 하다 희생된 박지현 양으로 보여집니다. 박지현 양은 방마를 돌아다니면서 소리 질렀어요. 3층에서? 네. 2층에서? 3층에서. 3층에서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소리 질렀어요? 뭐라고 소리 질렀어요? 나오라고 부질렀어요. 우리야 허리 막 목 터질 정도. 천 원장은 또 경찰 조사에서 당시 314호에서 술을 마신 게 아니라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는 자기들끼리도 진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당시에 저희 11시 40분부터 선생님들 하루 평가를 하고 있었어요. 아이들 다 재워놓고 저희들은 그 저희 314호에서 그날 평가하고 그 다음날 있을 일 생각 얘기하고 그리고 저희가 10분에서 20분 사이로 선생님들이 가서 아이들 자는 거 점검하고 그렇게 한 시간 동안 지냈거든요. 저희 술 마시고 그러지 않았어요. 정말. 비디오 아저씨하고 사진기사 아저씨 두 분하고 원장 선생님 남편분이 드셨어요. 또 하나의 가능성은 아이들을 재우고 자리를 비운 채 천원장 일행이 제3의 장소에서 술을 마셨을 가능성입니다. 그날 밤 301호로 오르는 계단 밑에서는 인솔교사 선호팀이 술판을 벌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301호가 여기입니다. 301호가 여기고 301호가 저기고 선생님들 회식한 데가 여기예요. 여기 다 깔아놓고 먹은 거 아니에요? 보시죠. 얼마나 가깝습니까? 고개만 살짝 돌리면 불 연기 나오는 거 다 보입니다. 남자 몇 살이 모였었습니까? 남자, 여자 같이 있었어요. 아, 남녀가. 예. 몇 명인지 모르시고요? 예, 예. 어떻게 동그랗게 모여서? 하여튼 동그랗게 아. 모인 게, 동그랗게 모인 게 두 개인가 세 개인가 됐던 것 같아요. 아, 예. 두 팀이나 한 세 팀이나? 예. 또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C랜드에 묵었던 인솔교사들 가운데는 매점에와 양주를 마신 팀도 있었고 몇몇은 10분 거리에 있는 마을 상가까지 내려와 밤늦도록 술을 마시기도 했다고 합니다. 양주 몇 병 있었는데요? 위에 두 개 있었고 빈병이 위에 두 개 먹다 남은 거 좀 있었고 그리고 바닥에 하나 있었는데 한 네 개 정도요? 내려오긴 내려왔었대요. 글로 그래가지고 늦게 그 내려왔죠. 두 개 구이를 먹으러 왔는데 그게 없었었나 봐, 양이. 그런데 글쎄, 그건 내가 못 봤는데 여기 팔각장에 와서 뭐 다섯 명이 교사가 와서 술 먹었대요. 다섯 명이? 예, 교사가 와서?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렇다면 천원장 일행이 화재 발생 당시 314호가 아닌 다른 장소에 있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314호에 있었던 것으로 단정해 유가족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어저께 그 얘기 들었는데 청경자가 11시 반 전까지 왔다 갔다 했어요. 뭐 시끄러도 가기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청경자가 백화대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청경자가 314에서 그 먹었다는 것이 입증이 되니까 본인이 술을 먹었다는 게 맥주 한 잔 받았다는 거까지 우리가 진술 받았거든요. 먹지는 않았는데 맥주 한 잔 받았다. 다른 사람들이 보냈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314호실 화재 당시에 거기서 들려오죠. 목격자들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원장이나 교사들의 행적엔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혹들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목격자들의 진술들을 토대로 수사당국이 과연 원장이나 인솔교사들이 책임을 다했는가를 철저하게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의문은 유일하게 2층에서 숨진 6살 난 김혜지 양의 죽음입니다. 혜지 양이 다니던 이월드 학원의 원장이나 담임 교사는 화재 당시 아이들을 모두 깨워 데리고 나왔다고 주장하는데 혜지는 몇 시간 후 잠자던 223호에서 불에 탄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지난 7월 2일 미처 슬픔을 느낄 겨를도 없었던 유가족들이 단체로 C랜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처참한 모습에 이들의 가슴은 또 한 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행여 아이들의 마지막 흔적이라도 찾을 수 있을까? 유가족들은 잿더미가 된 방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때 한쪽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쏟는 한 아빠가 있었습니다. 바로 2층에서 숨진 김혜지 양의 아버지였습니다. 불이 3층에서 났기 때문에 2층에 있던 아이들은 모두 대피를 했는데 유일하게 혜지만 223호에서 숨진 채 발견돼
혜지의 죽음은 아직까지도 의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김혜지는 그러면 언제쯤 깨웠습니까? 혜지는 그러니까 맨 끝이니까 탐문 쪽이니까 중간 정도 깨운 거죠. 그러면 중간 정도. 혜지는 금방 일어났습니까? 아니요. 제가 엉덩이 혜지를요. 엉덩이를 막 때려서 깨웠어요. 많이요. 그래서 일단은 일어났어요. 저는 다 깨웠어요. 그렇죠. 예, 예. 그때 방한 상태가 좀 그 깜깜해서 잘 안 보였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혹시 한 명 정도가 그냥 자고 있었다고 그러면 모르고 또 지나칠 수는 혹시 없었습니까? 아니죠. 그거는 왜 아닌 것이 선생님도 확인했고 마지막으로 확인했고 안홍성 씨도 확인을 했고 제가 확인을 하면서 이불을 전부 다 발로 다 걷어쳤습니다. 예. 예. 걷어차가지고 혹시 예. 뭐 깔고 이불이 이불 밑에 있는가 싶어서 다 걷어차보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혜지의 시신을 발견한 시각은 새벽 4시 반경. 불이 진화된 후 수색 작업을 하던 구조대에게 한 여자가 와서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하는 여자분이 쫓아오셨어요. 그쪽으로 그래갖고 자기 그새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그 뭐 원장 되신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자가? 예, 예, 그래서 뭐 한 뭐 어린이가 물어봤죠. 그러니까 뭐 저쪽 가생 쪽에서 뭐 다섯 번째인가 뭐 여섯 번째 뭐 그 정도에서 저기를 투숙을 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다섯 번째, 네, 번째에서 그쪽이라고 그래가지고 바깥에서 볼 때는 연기가 찬 상태니까요. 이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그때도 그 칸에 맞춰서 직접 저희가 이제 들어갔어요. 제가 연기를 하고 들어가서 했는데 없더라고요. 처음에 그러다가 그 다음 칸이 그러니까 지금 223호라고 지금 돼 있나요? 예, 예. 네, 그때 칸에 왔을 때 이제 발견을 한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깨워서 데리고 나온 아이가 사고 당일 잠자던 방 안에서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될 수가 있을까? 학원 측에서는 아이들을 대피시키고 최종 확인까지 했다며 혜지가 가방을 가지러 다시 들어갔다 변을 당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케빈이 자기도 확인을 했는데 없었다. 이 아이는 분명히 아이 증언은 가방을 가지러 들어갔다. 그러니까 내가 확인하고 난 이후 케빈도 확인하고 난 이후에 들어갔다는 결론밖에 안 내리지는 거예요. 그러나 유가족들이나 주변에서는 모두 6살 난 아이가 시뻘건 불길이 건물을 뒤덮고 있는 상황에서 가방을 가지러 들어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 지금 2층 계단이 목재였습니다. 목재 계단인데 그 세멘트로 그 정상적인 계단이 아니고 목재여가지고 여기가 지금 불이 이 활활 타고 있다고 하면 과연 2층에를 이 불길을 보고 애가 들어갔을까 하는 정말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그런 발언 때문에 제가 그 이제 그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는 저는 솔직히 가능하다고 보질 않는 게요. 그쪽에 들어가려면은 213호 쪽이거든요. 그쪽이 213호 쪽이랑 가까운데 그쪽으로 들어가려면 그쪽에 다른 케빈 선생님들이랑 다른 사람들이 많았는데 걔가 2층으로 들어가면 뭐 쳐다보고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다시 빼내죠. 저는 2층으로 다시 갔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걔도 불 나는 거 보고 그럴 텐데 어떻게 거기를 앤데 또 거기를 들어가겠어요. 무서워서라도 안 들어갔을 것 같은데. 또 만에 하나 혜지가 다시 들어갔다면 오히려 자던 방이 아닌 다른 곳에서 발견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혜지가 다시 들어갔다 할 때는 이미 정전이 된 상태였습니다. 정전이 돼 있고 연기가 이렇게 번져나가는 상황에서 어린 학생이 거기를 유치원생이 들어갔다고 제대로 들어갔다고 보기도 어렵고 가서 그렇게 들어갔다면은 223호가 아닌 중간에 다른 장소에서 사망했을 가능성이 훨씬 큰데 223호에서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그런 진술이 변명일 가능성, 즉 유치원 원장이나 선생의 변명일 가능성이 크고 김혜지가 223호에서 그렇게 죽었을 가능성은 둔 채로 나왔을 가능성. 그 어린아이가 다시 집으로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그 개념은 우리가 신앙적인 개념으로 다. 그 말을 그렇게 표현하지만 유아가 불이 꺼진 상태에서 자기 방으로 찾아갈 수 있겠느냐. 누가 봐도 합리적 판단이 아니지 않느냐. 혜지의 죽음에 누구보다 충격을 받은 것은 혜지의 가족들입니다. 유난히 밝고 똑똑했던 혜지.
엄마는 시간이 갈수록 늘 바쁘다는 핑계로 한번 안아주지도 못한 것이 못내 마음에 걸립니다. 저 아이 우리 혜진 나갖고 돌도 안 된 아이를 놀이방에서 키웠어요. 놀이방에다가 진짜 오후 7시까지 아침에 8시에 보내갖고 7시까지 아이가 놀이방에 있다가 이제 언니가 이제 학교 갔다 오면 언니가 데리고 와서 봐줬어요. 우유 11개월 돼갖고부터도 언니가 이렇게 진짜 다 옷 입혀주고 오줌 다 가려주고 밥 먹이고 언니가 그렇게 키워줬죠. 그리고 저는 이제 아이한테 진짜 너무 못해줬죠. 엄마로서 그게 너무 가슴 아프고요. 안아달라고 해도 이게 일을 하다 보니까 옆에 와서 안아달라고 막 오빠도 엄마 안아 한 번만 안아줘 한 번만 안아줘 쫓아다녀도 그거 제대로 안아주지도 못하고. 고장난 자전거를 고쳐달라고 그렇게 졸랐는데 그것을 못해준 것도 이제는 한이됩니다. 그나마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것은 억울한 혜지의 죽음을 밝히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자식이 죽으면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더니 혜지 엄마는 채 펴보지도 못한 어린 딸을 이렇게 가슴에 묻었습니다. 이런 슬픔은 비단 혜지 엄마만의 몫이 아닙니다. 한창 재롱을 떨 나이의 소중한 아이들을 졸지에 잃은 유가족 모두가 비탄에 잠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콘크리트 건물 위에 2, 3층으로 컨테이너를 올려놓은 이런 허술한 건물이 수련원 시설로 허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 거기엔 돈을 받고 눈을 감아준 공무원들과 그저 돈만 벌면 그만이라는 씨랜드 관계자들의 안전 불감증이 있었습니다. 씨랜드를 둘러싼 인허가 과정에 대한 의혹은 당시 사회복지 계장이었던 이장덕 씨의 고백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수시로 불러다가 그 담당자고 저하고를 굉장히 진짜 많이 야단으로 놓으시고 또 많은 모독을 저희도 겪었었습니다. 그다 어느 때는 이제 또 폭력배로 보이는 사람이 저를 처치하겠다고 그런 목적으로 또 한번 사무실에 들어왔었고 또 그 후에도 또 왔었고 그래가지고 저도 생명에 대한 그런 위협도 느낀 적도 있었습니다. 씨랜드는 소방도로도 없어 허가가 날 수 없는 곳이었지만 당시 상관들이 허가를 내주도록 엄청난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진입로는 차 두 대가 비키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나마 넓은 길은 땅 주인이 사유지라는 이유로 아예 철조망을 치고 평소엔 문까지 만들어 잠가도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 6월 30일 새벽 화재가 났을 당시에도 소방차 진입이 늦어져 더더욱 피해가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문 지금 두 개 있잖아요. 요거요. 앞차가 두 개. 네. 평상시에는 문을 잠궈놨어요, 이거를. 주인이. 이번에 화재 난바람에 차가 이제 단인이라고 이분 지금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또 참사가 난 C동 건물은 1층 콘크리트 건물 위에 컨테이너를 2층, 3층으로 올려놓은 것으로 이번 화재로 2층, 3층이 내려앉을 만큼 허술한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허가가 난 것은 현장에 한 번 가보지 않고 허가를 내준 공무원, 그리고 돈만 벌면 그만이라는 건축사의 비양심이 관행처럼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건축물은 쓰는 사람이 따로 있고 주인이 따로 있는 거거든요.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일하는 입장은 쓰는 사람 위해서 일을 하지만 돈은 건축주, 재산권 소유자한테 받습니다. 그럼 거기서 어느 쪽 편을 들어야 될지 그거에 대한 판단은 뭐 제가 할 상이 아닙니다. 이런 아슬아슬한 시설에 예약이 8월 말까지 차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번에 화재가 나지 않았더라도 얼마 가지 않아 붕괴 사고로 엄청난 대형 참사가 빚어졌을 거라고 합니다. 해놨네, 이거. 이게 이제 컨테이너를 연결하는 거죠. 연결하는 폴인데 다 연결이 안 돼 있는 상태죠. 예.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나 당시 한 500명 정도 있었는데 469명. 그 인원에 지금 23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다. 결국 이번 참사로 김일수 화성군수가 소환되고 유치원 원장과 교사 그리고 씨랜드 관계자와 건축 관련 공무원 6명이 구속됐습니다. 그러나 수사가 좀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씨랜드엔 소방시설도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유가족들은 이런 시설 운영이 경찰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만큼 화성경찰서가 수사를 맡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화성경찰서는 화성군에 속해 있고요. 소방서도 마찬가지고. 경찰서, 소방서, 군청 다 같은 화성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화성군에 있는 모든 소방서, 경찰서, 화성군은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수사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선 경찰서가 수사 능력 자체의 문제도 있겠지만은 이 사건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만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상당 부분이 개입돼 있는 지역 토착 비리와 연결된 사건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지역 사회에서도 역시 독립될 수 없는 그 지역 경찰서가 맞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수사의 적극성이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참사가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은 계속되는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해 공동시설에 대한 철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감시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캠프를 간다고 신바람이 나서 집을 나섰던 아이들. 그러나 이 천진난만한 얼굴들 중 19명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고가현, 고나현 쌍둥이 자매도 나란히 변을 당했습니다. 살아있었다면 지난 3일 7번째 생일을 맞아 깔깔거리며 생일 케이크를 잘랐을 아이들. 그러나 엄마 아빠가 7개의 촛불을 켜놓고 아무리 목 놓아 불러도 가현이와 나현이는 끝내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껏 꿈을 펴보지도 못하고 쓰러져간 이 어린 영혼들. 우리에겐 이제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이들의 넋을 위로하는 일이 남아있습니다. 유가족들은 소중한 자녀를 잃은 슬픔도 접어둔 채 하늘나라에서 지켜보는 아이들에게 원인조차 못 밝히는 무능한 아빠가 되고 싶지 않다며 진상규명을 위해 보름째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이제 발화원인과 교사들의 과실 여부, 그리고 시랜드의 인허가를 둘러싼 공무원들의 비리 등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서는 화성경찰서가 아닌 상급기관에서 처음부터 전면적인 재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